자, 두 번째 소식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부분인데 14년 만이라고요? 예, 제가 주로 이제 대출 시장 얘기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또 소비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제 보험 얘기인데 실손보험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.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은 거의 이제 4천만 명들이 가입자로 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인데요. 그래서 이제 치료를 병원에서 받게 되면 어린이들 빼고 다 가지고 있나 보네요. 예, 거의 뭐 네. 예, 그래서 아마 저기 앵커님께서 갖고 계실 텐데 네. 치료 범위 내에서 이제 비용을 실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 그 보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좀 등장한 사실은 뭐냐면 실손보험을 청구와 간소화할 수 있는 그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건데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. 네, 일단 그래서 14년 만에 이제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첫 단계를 밟았는데요. 자, 시간 관계상 일단 남은 과제 좀 알아볼까요? 아, 예. 요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. 기존에는 이제 그 서류들을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병원에서 떼서 이제 보험회사에 뭐 이제 이메일이나 뭐 사진으로 앱으로 이제 업로드 네. 하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보통 팩스도 보내고 뭐 그랬던 예, 것 같습니다. 예. 앞으로는 이제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이제 직접 보험회사에 그 서류를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직 좀 반대를 하고 계시고 의료계도 이제 막판까지 요 개정안을 좀 막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좀 의료계 입장을 반영을 해서 접점을 마련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또 여야의 지금 국회에서의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또 제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예. 아마 어느 때보다도 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 본회의까지 네.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 부분이 여러 주변 여건 중에서 여건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소화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